행사 뽑기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디든 폭격하는 행사 폭격기라는 슬로건으로 여러분들과 소통과 네, 행복을 드리는 전문 MC로 활동하고 있는 MC 행폭이라고 합니다. 한 2012년 정도에 유튜브 제 개인 채널을 올리고요. 제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냥 연예인들을 가까이에서 찍은 직캠 영상이라고 하죠. 그걸 그냥 올렸었습니다. 근데 이게 댓글도 달리고 조회수도 많이 쌓여가지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버를 올해 시작해보자 하다가 그때 또 오산에서 유명 유튜버가 와가지고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듣고 또 이후에 오산 청년 크리에이터 과정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버의 길에 빠져들게 됐습니다. 그때 청년 크리에이터 과정이 뭐 여러 가지 많았었어요.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때도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. 왜냐하면 본인이 영상을 되게 열심히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했는데 그 실전에 또 활동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니까 동기부여를 받고 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은 저는 그 개인주의가 좀 강한데 많은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뭐 음악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. 뭐 먹방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있었고 다양한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갇혀있던 안에서 좀 나와서 청년들이랑 소통하고 아, 이 청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. 저 청년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. 아이디어 부분에서도 좀 많이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제가 그 오산 대표 유튜버로서 오산의 큰 행사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, 1인 크리에이터로 가서 행사를 어떤 행사인가 이렇게 알리고 또 뭐 좋은 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행사 전반적인 거를 스케치하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유튜버를 가장 크게 마음먹게 된 계기가 제가 1인 브랜딩이 되어서 나를 조금 더 알리겠다, 내 몸값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일단 조금씩 이렇게 시 그 관내에서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 일단 오산에서 목표는 오산 토박이로서 홍보대사를 하는 게 꿈이고요. 개인적인 목표는 오산에서 제가 100만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행사폭격기 시청자 여러분들,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건 하지 않고요. 네, 앞으로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 구독자는 580명이지만 제가 꼭 100만 유튜버까지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.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로 정보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행사폭격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화이팅!